各位朋友、各位同学，大家好。我是韩国朴元教授电视主持人朴元崔昌元教授，我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当堂中国语，我感到特别开心，特别愉快。여러분안녕하십니까？보원교수 TV 보원최창원교수입니다。반갑습니다。보원교수 TV 3분이면끝나는당장중국어，오늘은요제5강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의 주요 문장은요,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. 托你的福都很好. 托你的福都很好. 자, 북글씨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딱, 여러분 보시는 순간에 글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시죠? 복이 있으셔서 복자가 딱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자, 그럼 과연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덕분에 잘 지냈어요. 托你的福都很好. 잘 지냈냐고 물었을 때 덕분에 잘 지냈다고 말하는 표현입니다. 그럼 과연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? 그렇죠. 你过得怎么样? 여기서 怎么样? 자, 어떻게 지냈느냐 이거죠. 你过得怎么样?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맞장구로 托你的福都很好. 托你的福, 자, 당신 덕분에. 자, 이 표현은요, 사실 자기를 좀 상대적으로 좀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아주 겸양지덕의 중국어죠. 아주 중요한 중국어입니다. 아, 복이 오는 중국어죠. 托你的福都很好. 자, 밑에 한번 단어 보실까요? 托福, 신세를 지다, 덕을 보다. 愉快, 유쾌하다. 이 단어를 가지고 관련 표현 한번, 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앞서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你过得怎么样?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유쾌하고 즐겁게 잘 지낸다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. 첫 번째, 유쾌하게 지냈어요. 过得很愉快, 过 愉快, 过得很愉快. 자, 그럼 두 번째, 过得非常好, 매우 잘 지냈습니다. 요 오늘의 포인트 관련 표현 두 문제 살펴봤습니다.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? 첫 번째, 托你的福. 자, 한어병은 토 몇성? 그렇죠, 일성이죠. 자, 福 이성이죠. 잘하시네요. 托你的福都很好. 자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연습 문제 한국어로 한번 해석해 보시죠. 过得非常好. 자, 그렇죠, 매우 잘 지냈습니다. 过得非常好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공자 선생님의 말씀, 원고지신. 자,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. 원고지신, 옛것을 잘 익히고 이해하면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알수 있느니라. 공자 선생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하신 거죠. 자, 위정편에 제 2장 논어에 보면 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원고而自신, 可以 为师矣. 여기에 나온 글자를 네 글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죠. 자, 여기에 참뜻, 지혜로운 뜻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가 좋은 그런 말로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은교수TV 3분이면 끝나는 당장 중국어. 只有3分钟就可以学好当场中国语. 今天说到这儿, 谢谢大家, 谢谢, 谢谢. 再见.